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? 아이고, 예, 안녕하세요. 멘토님. 반갑습니다. 예, 오래간만에 연결돼서 영광입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제가 자주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. 예. 어느 종목이세요? 예, 카카오 게임 준대요. 네. 아니, 뭔 일로 어제 막 급락을 하고, 네. 그래가지고 큰일 났어요. 아, 그래요. 매수가 지금 어떻게 되세요? 예, 48,300원에 20%예요. 아, 좀 밀렸네요, 그죠? 좀 예, 많이 시간적 여유는 밀렸죠. 있으세요? 아이고, 시간 여유야 있죠. 그럼 가져가면 나쁠 것 같진 않아요? 카카오 게임즈나 뭐 카카오 관련주는 그 다운사이클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관점에 4월 달에 좀 움직일 수 있어요. 근데 어제 빠진 건 압수수색 때문에 그래요. 그것 때문에 압수수색 들어왔거든요. 그좀 뉴스 보셨죠? 카카오 관련주가 어제 좀 많이 밀렸고 시장 전체에 밀렸고 그다음에 악재가 좀 나왔었어요. 근데 오늘 바로 이제 1.75% 정도 올라왔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나쁜 가격은 아니에요. 이제 가격으로 붙어야 되는데 뭐 이런 가격들은 다시 회복될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? 괜찮아요. 삼성전자 근데 오늘 그게 실적이 안 좋았는데 어때요? 많이 오르죠? 왜 많이 올라요? 근데 그게 큰 악재인가요? 큰뭐 악재는 아닌 것 같긴 해요. 제가 보는 가격에서.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큰 아니 악재는 아니에요. 뭐 무슨 뭐 네. 무슨 게임주를 도용을 했다 어쨌다 그런 소리 하는데 예, 그게 NC 소프트하고, 사실인가요? 그거는 뭐, 결과를 봐야겠지만, 큰 영향이 없어요. 왜냐면 이게 가격이 높은 곳에서는 그런 게 악재로 반영되지만, 예, 밑에 가격이 있을 때는 그런 그, 악재들은 호재로 반영해요. 악재 소멸이 되는 거예요. 그게 가격이 묻어있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는 거. 우리 삼성전자가 오늘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왜 이렇게 안 좋았는데, 왜 올라가지라고 했을 때는 악재가 먼저 반영됐기 때문에 그래요. 더 이상 나쁜 게 없으니까 반등이 줘요. 이게 뭐라면 턴 어라운드 기저효과라 그래요. 주식은 참 희한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안 좋은 것들이 다 가격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살짝만 좋은 거 나오면 턴 어라운드가 돼요. 그러니까 이런 대형주는 상관없어요. 이게 코스닥이라면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조그만 거는 문제가 있겠지만 이 시가총액 3조 이상이 되는 것들은 이런 그 악재들은 희석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빠질 때 그런 악재들이 먼저 들어오는 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래서 시간을 주고 좀 가져가는 건 어떨까 이렇게 봅니다. 게임주는 올해 이 좋아요. 나쁘진 않아요. 그래서 그냥 그러면 좀뭐한뭐 1년이라도 기다리면 뭐 제가 산 가격은 올까요? 그 전에 와요. 그 전에 오니까 좀 홀딩하고 가지고 가시고 5만 원 되면 꼭 전화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아이고 네, 예, 건강하시고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